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외모로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벌써 김한국 선배가 손주가 두 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형님 대단하시게 4대가 같이 사시잖아요. 아, 위에 어머님도 계시죠. 아버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이야. 진짜. 다복하시네, 다복하시네. 두 아이의 이제 할아버지도 되시고 이러시면서 네. 옛날 생각을 오늘 또 이렇게 해보시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성신이 형님을 뭐 만날런지 만만날런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최근에 작가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서 네. 그때는 몰랐던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형님이 저 때문에 엄청 속을 썩었겠다. 내가 술 좋아하니까 술 때문에 일을 펑크를 내면 그 얼마나 우에서 뭐라 그랬겠어. 예, 그렇죠. 관리 못했다고. 그렇지. 예, 연예인 관리 못하고. 그 형님은 내가 정말 한 6살 정도, 5살 정도 동생인데도 네. 어?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신경질도 안 내면서 성실 씨와 네.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그 추억 어린 장소들을 쭉 돌아보셨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연예인 생활을 36년 정도 하고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도 뒤를 돌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아. 기억은 많이 하는데 예, 예. 맞아요. 뒤를 직진 스타일이셔가지고 뒤를 돌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뒤돌아보면서 네. 아 근데 아 가끔 한 번씩 뒤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네. 그럼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아니 지금 이제 점점 긴장이 되네요.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분이 과연 그 오실지 안 오실지 찾으셨는지 못 찾으셨는지 뭐 어떻게 되셨는지 진짜 지금 가면서 좀 살짝 떨리는데.